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맛비로 엿새째 제주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해제된 가운데 한라산 삼각봉에 6mm, 제주시 구, 남부에 1mm의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산간에는 20에서 60mm, 해안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중계 펌프장 설비 오작동으로 월대천에 정화되지 않은 하수 수백 톤이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집중호우 등으로 하수 유입량이 늘면 언제든 설비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주민이 월대천에 하수가 유출되고 있다며 제주도에 신고한 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 돌아온 대답은 이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제주도는 현장 확인에 나섰고 40분이 지나서야 하수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중계 펌프장 내 설비가 고장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그 이 펌프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 크게 공사하시는 데 다 다녀봤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그 하수본부 직원이 하수 쪽에서 펌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중계 펌프장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고장을 일으킨 설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CCTV로 정전이나 외부 침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오수관 분리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집중호우 때면 하수 유입량이 늘어 해당 설비가 고장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자동 스크린 쪽에 CCTV하고 수위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만약에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비상벨을 울려서 우리가 긴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해서 그 사고 원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 지난해 6월에도 월대천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2년 사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하수 넘침 사고만 12건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중계 펌프장에서 일정 정도의 하수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강우시 늘어나는 이런 하수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저감을 해가지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해양 오염을 우선 방지할 수 있고요.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중계 펌프장만 400개가 넘지만 감시 인력은 30명에 그쳐 인력 확충도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설치된 나무 데크 산책로 한 번쯤은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산책로를 받치고 있는 철제 기둥이 바닷물에 부식되거나 부러진 채 방치돼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해안가 산책로. 나무 데크를 받치고 있는 철제 기둥에 온통 녹이 슬었습니다. 기둥 표면에 칠한 페인트는 부식돼 건드리기만 해도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예 부러진 기둥만도 서너 개.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염분에 의해 철제 소재 기둥이 부식된 겁니다. 혐오스럽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인데 하면 잘했으면 좋죠. 아무래도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중간중간 보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 다른 해안가에 설치된 산책로도 바닷물에 철제 기둥이 부식된 상황. 제주도가 지난 2008년부터 도내 해안가에 설치한 나무데크 산책로는 모두 6곳. 모두 철제 기둥으로 제작했지만 그동안 보수 작업은커녕 현장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현장을 확인해 부식이 가장 심한 산책로 한 곳을 임시 폐쇄하고 다른 한 곳도 긴급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좀 보수하는 게 좀 있다. 그게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그게 녹도 쓸고 이제 막 그게 벗겨지고 이렇게 돼갖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 좋은 재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해안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산책로 개설에 관리에도 손을 놓으면서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안전만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중국발 저염분수 유입에 대비해 현장 예찰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중국 양쯔강에서 유출된 저염분수가 내일쯤 제주도 남부 해역까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관공선을 투입해 저염분수 현장을 예찰합니다. 어제 양쯔강 하류 지역의 저염분수 유출량은 초당 6만 8천 톤으로 평년 수준보다 많았습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행복주택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정당 대부분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강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논평입니다. 5페이지에 걸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계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복지타운이라는 입지는 부적절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내에 시청사 부지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전체의 공공적 활용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행복주택 건설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의 선심을 사려는 꼼수라며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강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미 원희룡 지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원도정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전국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가 끝나면 금년 말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신규 택지 선정을 늦추고 도내 미분양 주택이 2000세대에 이르는 등 도내 주택 시장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정치권의 반대 요구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강릉과 삼척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사업이 주민 소득과 이어지는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미터 높이 소나무에 불에 그을린 검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 전체가 산불 피해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초에 발생한 산불로 강릉 250만 제곱미터, 삼척 760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탔습니다. 110억 원가량의 산림 피해가 났습니다. 강릉과 삼척의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장단기 복구 대책이 마련돼 추진될 계획입니다. 산림청과 각 지자체, 관련 학계가 산불 피해 지역에서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응급 복구와 영구 복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당장 장마철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피해목 제거와 사방댐 설치 등 응급 복구에 나섭니다. 영구 복구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지 복원에서 벗어나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림 조림과 작물을 심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어차피 피해가 난 지역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복구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복구 예산은 강릉과 삼척을 합쳐 214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는데 정부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한 뒤 부족할 경우 지자체 재정도 투입됩니다. 국비나 지금 특별교부세로 할 예정인데 만약에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온다 이렇다 해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정말 완전한 우리가 피해지 복구를 할 생각입니다. 산림당국과 지자체는 응급 복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마치고 영구 복구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도내 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이성문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31.2%, 나머지 68.8%는 보통 또는 불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학생 건강 증진 정책과 관련해 학생들의 비만 통계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70%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평화 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 사업과 강정 주민의 공동체 회복, 마을 소득 증진 실책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학사업과 복지사업, 구상금 청구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현재 제주 전역에는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전보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북부와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다소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안 지역에 5에서 30, 산간 지역에는 최고 6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땐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비는 낮부터 차츰 그치면서 오후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한편 북동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늘 새벽을 기해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출근길 기온은 2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적의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27도 안팎으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부적의 기온 25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7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현재 남부적의 기온 평년보다 높은 모습이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동부적의 기온 종일 27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산간적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비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해상에는 오전까지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공항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으니까요.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주민자치연대는 논평을 내고 올 한해 주민투표로 행정체제 개편안을 결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자치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약속한 만큼 주민 스스로 투표로 행정체제 개편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제주도와 의회가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의 황일수가 중국으로 이적합니다. 제주유나이티드는 미드필더 황일수가 중국 옌벤부더로의 이적이 확정됐으며 신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대구FC에 입단하며 K리그에 데뷔한 황 선수는 지난해 9월 제주로 둥지를 옮겼고 황 선수의 이적 조건에 대해서는 양 구단이 공개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국립해사고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충홍 도당 위원장은 해사고 추진을 위해 중앙당의 협력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경애 바른학부모 위원장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학생 진로와 진학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신제주 바오젠 거리에 운영 중인 치안센터를 제주시 용두암과 탐나문화광장,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등 세 곳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치안센터 신설을 계기로 관광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외국어 특채 경찰관을 활용한 통역 서비스와 기마경찰 순찰을 통한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선은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던 불법 체류자 카자흐스탄인 27살 사모 씨 등 두 명과 이들에게 무단 이탈 방법을 알려준 7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도두 이동 해안에서 어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중국인 27살 장모 씨 등 두 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4월 위조 신용카드를 가지고 제주에 입국해 제주시 내 모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어치의 귀금속과 화장품을 산 뒤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공항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 경기 호황으로 항만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무역항과 연안항 6곳의 항만 물동량은 9,300톤으로 지난해보다 17%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갈이 3배 가까이 늘었고 모래가 15% 증가하는 등 건설 자재가 크게 증가한 반면 채소와 농산물은 17%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